주의! 마비노기와 마비노기 영웅전의 스토리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마비노기와 마비노기 영웅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둘 다 마비노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람? 하고 궁금해하셨을 텐데 저 또한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이 마비노기와 마영전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있는 no. 영상이 없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마비노기와 마영전은 둘 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너무나 다른 게임 스타일로 인해서 두 게임을 동시에 하는 유저분들은 많이 없는데요. 그도 그럴게 마비노기는 잘 알다시피 RGB를 구분하는 마에스트로라는 별명을 지닌 원조 포토샵 이식 유저분들이 전투 외에도 의자는 꾸미고 놀거나 수다를 떠는데 중점이 반면 마영전은 하드코어 액션이라는 느낌답게 전투에 강력하게 맞춰져 있다 보니 게임하는 플레이칭의 스타일과 호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죠. 자, 같으면서 이렇게 다른 마비노기와 마영전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참고로 미리 실드를 치자면 둘 다 게임이 오래된 게임이고 방대하다 보니 세세하게까지 조사를 하지 못했으니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3부작 시리즈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마비노기와 마영전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두 게임은 공통점으로 같은 데브캐 스튜디오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먼저 마비노기는 2004년도에 넥슨 산하 게임 개발 스튜디오 데브캐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마비노기의 디렉터, 김동건 디렉터, 일명 나크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마비노기는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했었고 그 당시 인기 게임인 울티마 온라인 같은 게임을 만들겠다고 만든 것이 이 마비노기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때 당시 공포게임 화이트데이를 만들었던 이은석 디렉터가 마비노기 초기 개발팀이었다는 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마비노기 영웅전을 만든 이은석, 파파랑 디렉터가 아트디라는 닉네임으로 아트 디렉터로서 마비노기 개발진으로 활동을 했었지요. 당시 마비노기 제일 첫 번째 스트림 여신강림의 엔딩 크레딧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아, 참고로 마영전 분들께 큰 분노를 안겨줬던 잭섭을 만든 한재호 디렉터도 이때 당시에 마비노기를 같이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민트로켓 그룹장이 되셨어요. 이렇게 마비노기를 함께 개발한 데브캐 스튜디오 멤버 이은석 디렉터는 이때 마영전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서 마비노기와 마영전의 개발에 대한 차이점이 나옵니다. 이은석 디렉터는 마비노기 영웅전은 마비노기의 던전 플레이만 따로 빼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마영전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마영전은 카툰 렌더링의 귀여운 분위기가 아닌 보다 확장된 다양한 게임 색깔을 가져보자라며 마영전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팀으로 승격된 데브캐 팀의 이실에서도 2006년도 당시 기린 프로젝트라고 불렸던 마비노기 영웅전의 제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마비노기와 마영전의 세계관. 마비노기와 영웅전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시공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 세계관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은데요. 너무 많아서 전부 찾기가 힘들다 보니 일단 찾아낸 일부분을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메인 중심인물이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두 게임은 너무나 다른데요. 마비노기의 메인 중심인물은 별에서 온자라는 뜻을 지닌 밀레시안입니다. 밀레시안은 소울스트림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뜻하죠. 인도자 나오에 의해 마비노기의 에린 세계로 오게 된 인물입니다. 특정성이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마비노기 유저라면 전부 밀레시안을 뜻합니다. 마영전은 말 그대로 영웅들이 메인 중심을 이끌어 나간대요. 초기의 마영전의 영웅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리시타, 티오나, 이비 등이 그 영웅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비노기 속에서 레가투스라는 용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언급을 하는데요. 역사상으로도 마비노기에도 과거의 영웅들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마영전을 암시하는 내용은 이것 하나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 단순히 서비스적인 발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중심인물들도 차이가 큰데요. 먼저 마영전은 영웅에 따라서 스킬, 성격, 특색 등이 다르고 장비 또한 다르지만 마비노기의 밀레시아는 스킬, 장비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밀레시아는 누구나 법사 스킬과 전사 스킬도 대부분 동시에 다 활용할 수 있죠.
마비노기 영웅전의 영웅들은 죽음에 대해서 불사적인 표현을 딱히 못 봤는데요. 영웅들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불사적인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비노기 밀레시아는 조금 특이한데요. 이들은 공식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또한 늙지도 않는데요. 밀레시안들은 공식적으로 블록을 쌓이며 한 번 배운 스킬과 기술들은 조금만 연습하고 노력해도 몇 년 수준의 장인과 같은 능력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기적인 캐릭터죠. 밀레시안에게 육신의 죽음은 인도자 나오에 의해 새로운 육신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환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외형을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비노기와 마영전의 스토리. 마비노기와 마영전은 장르가 다른 만큼 그 스토리 또한 매우 다릅니다. 마비노기는 밀레시안이 중점이 되어 세계를 지켜나가는 시나리오 위주로 흘러가고요. 마영전은 영웅들이 중점이 되어 세계를 지켜나가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마비노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밀레시안이 점점 강해져서 신들 뺨따구도 후려치고 끝에는 반신 그리고 이신화까지 되어가는 존재로 점점 성장해져 엄청난 강력함을 손에 넣는 이야기로 가는데요. 마영전 같은 경우는 딱히 영웅들이 신이 되어간다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좀 암울하죠. 마영전 스토리는 저도 깰수록 너무 슬프고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마비노기와 다르게 영웅으로서 희생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계관 스토리에서도 큰 차이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에린의 존재인데요. 마비노기와 마영전 둘 다 에린에 대한 설정이 존재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다. 거칠고 적막한 땅이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군락을 이루었다. 사람들에게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전설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가슴에 불꽃처럼 한 줌 전설을 품고 살았다. 언젠가 그들은 에린에 갈 것이다. 언젠가 그들은 낙원에 갈 것이다. 마영전에서는 에린이라 불리는 낙원을 찾아가는 여정이 초반 핵심 스토리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마비노기에서는 이미 에린이라는 세계관에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영전에서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낙원을 이미 마비노기에선 살아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둘 다 낙원을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영전은 에린이라는 낙원을 찾아가야 하며 마비노기는 티레나노이라는 낙원이 있다고 믿고 있지요. 둘 다 공통점, 배고픔도 더위도 추위도 고통도 없는 이상적인 세계인데요. 하지만 이것에는 충격적인 반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비노기의 세계관 에린은 알고 보니 이미 티르나노이라는 낙원에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었지요. 이미 세계관 인물들은 낙원에서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세계의 에린 주민은? 이미 좀비들로 변해버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끔찍한 세계로 변해버렸지요. 마영전의 에린도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바로 엘쿨루스라는 드래곤의 존재 자체가 에린이었습니다. 에린은 이미 강림했다. 내가 이곳에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에린이다. 뭐라고? 에린은 시간이 멈춘 이곳. 시간이 멈춘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고통도 아픔도 배고픔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진정한 낙원, 바로 에린이다. 엘쿨루스는 시간의 수호자라 불리는 드래곤. 그 드래곤이 있는 곳은 시간이 멈춰지며 시간이 멈춘 것 자체가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배고픔도 존재하지 않아 바로 낙원이며 에린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즉 마비노기의 낙원은 티레나노이라는 진짜 공간이 존재하며 마영전의 낙원은 시간의 수호자 엘쿨루스가 있는 곳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마비노기와 마비노기 영웅전 둘 다 같은 개발진의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만 참으로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달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관과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 100%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마비노기와 마영전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꼭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마비노기와 마영전의 몬스터에 대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